변화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서로 아우성치며 엉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라고 하는 집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엊그제는 당의 지도부가 창원에 가서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운동본부 대표단 면담을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선 것입니다. 자기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으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농단의 회초리를 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 여당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열어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건질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와 또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서 극우 정치의 잔치상이 되고 있으며 5.18 망언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유예 조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왜 남의 당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역정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 못할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언행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들입니까? 거대 양당은 언제까지 정치적 이익만을 따질 것입니까? 거대 양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극단 세력의 발호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국회다운 국회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항상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김삼아 의원이 주도한 원전 문제, 이동섭 의원이 주도한 국내 관광의 활성화, 최도자 의원이 주도한 지역 아동센터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생 문제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